뭐예요? 받으라니까. 나 주는 거예요? 여기 너 말고 다른 누구 있어? 이걸 왜 날 줘요? 참 말 많다. 그냥 좀 받아라. 아 싫어요. 이번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하긴 무슨 짓을 해. 나 그 깜깜한 스튜디오에 가둬서 기절시켜놓은 다음에 밥 사주고 향수 사줬잖아요. 당신도 괜히 이런 짓 할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아무 짓도 안 해. 정과가 있잖아요. 꽃다발이요? 안 받았어? 그럼 내일 주려나? 혜연이 응? 왔냐? 예, 다녔어요, 아빠. 그래, 쉬어라, 들어가 쉬어라. 네. 잠깐! 네? 너 손에 그게 뭐야? 너 내가 그랬지? 법적인 남편감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남자에게도 반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젠 이 애비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애비 허락도 없이 나 인자 있다! 이렇게 대놓고 시위하는 거야? 아빠 그런 게 아니라요. 일이네. 아 여보 아이 참. 아빠 이건 혜인아 너 자꾸 이렇게 이 애비 실망시킬 거야? 당신 히틀러예요? 아유, 진짜. 아주 독재야, 독재. 히틀러가 따로 없어. 너도 그래. 그냥 예쁘길래 하나 샀어요. 하면 될 거 가지고. 그 고지곳대로 얘기하면 어떡해. 아유, 누가 아빠 딸 아니랄까봐 그냥 그거 하나 둘러대지를 못해. 우리 아빠 어쩜 좋아. 그나저나 너희들 아무 이상 없는 거지? 뭐가요? 아니 오늘 석현 엄마 만났는데 너희들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 아줌마 괜히 그런 말할 사람 아니거든. 석현이가 뭐라 그랬대요? 아니 뭐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좀만 기다려봐. 석현이가 지 아빠한테 코치를 좀 받았나 봐. 보석 싫어하는 여자가 없다고 일러줬대. 예, 보석이니까 예. 목걸이 아니면 반지겠다, 예. 그치? 니들 그 커플링 있으니까 이번에는 목걸이라 틀림없어. 내일 받을 거다. 꽃다발과 목걸이. 남자한테 꽃도 받고 기분 좋은데? 에이, 남자도 남자 나름이죠, 엄마. 조카한테 받으니까 더 좋다. 가끔 사드릴게요. 똥싸야, 이거 먹어. 강아지 이름이 그 똥싸가 뭐니? 얘 형 이름이 오싸거든요. 얘한테 동생 또 있으면 또싸. 뭐? 오싸, 똥싸, 또싸, 얼쑤 이름 좋다. 야, 마셔, 저, 차가워. 정남의 고모 딸인 거 알지? 너 오빠라고 불러? 오빠요? 에이. 저도 싫은데요? 너 애들은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그러는 되니? 너희들 그렇게 저 미운 정 드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지? 엄마!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할 소린데? 아니, 조용히 해. 저거 좀 보자, 응? 저런 데 가서 직접 보면 정말 신나겠다. 가보고 싶어? 당연하죠. 이렇게 TV로 보는 것도 웃긴데 직접 가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나도 가고 싶다. 난 네가 더 웃겨. 먹어라. 네 시작은 삐쩍 꼬랐으나 그 끝은 비대하리라.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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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봐. 저 내가.
이제 오니? 네, 아버지. 어? 어떻게 됐어? 꽃다발하고 보석 갖고 사줬니? 어? 목걸이? 귀걸이? 어? 반지? 어느 걸로 했어? 보석은 안 샀고요. 걔가 꽃다발만 샀어요. 어, 그래. 꼭 보석이 아니라도 돼. 어? 보석이 앞으로 사줄 날 많지. 사과하는 네 마음만 정확하게 전해지면 되는 거야. 네 마음이 정확하게 전해진 것 같아? 글쎄요. 별로 달가하는 것 같진 않던데요. 아이, 저런. 눈 딱 감고 그냥 목걸이 정도 하는 건데 잘못했다. 됐어요. 전 미안한 마음 다 전했고 제 할 일 다 한 겁니다. 작가님, 왔어? 네. 어. 오늘 고문회 갔다 왔어요. 아이, 바쁜데 고문회까지 갔다 왔어? 아유, 아이. 착하다, 내 아들. 어. 아, 그래. 올라가 쉬어라. 응? 네. 꽃다발하고 케이크하고 사줬대요. 뭐 케이크도 괜찮지 뭐. 아, 근데 혜인이 뭐 별로 달가워하는 표정이 아니었나 봐요. 달가워 안 해요? 네. 근데도 석현이 뭐 미안한 마음 전했으니까 괜찮다고 뻗치네요. 혜인이가 뭐 단단히 꼬였나 보네. 아니, 얘들이 벌써 주도권 싸움하나? 냅둬요. 알아서들 하겠죠. 저, 그나저나 큰 집 식구들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만나요? 애들 색식감 서로 상견례도 시켜야죠. 잘못해서 길거리에서 만나 싸우면 큰일이죠. 혜인이가 싸우래도 아니고 이제 형님도 한번 만나자 그러던데 머리 아프네. 만나면 되지. 뭐가 머리가 아파요? 보나마나 혜인이보다 기용이 색식감이 기울 거잖아요. 아, 그럼 또 형님 속으로 아웅 갈 텐데. 우리 형수님 속으로 아웅 안 합니다. 내 자식이나 조카 자식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 형수님.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여자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꿰뚫어요? 아주 일가견 있어. 당신 날 자꾸 바람둥이로 모니까 나 자꾸 밖으로 도는 거야. 여자가 남편 실수한 거 한번 좀 따뜻하게 감싸줘봐. 내가 밖으로 도나. 이봐 정나라, 나 바람 피우는 거 다 이유 있어. 당신이 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시집 식구들한테도 잘해봐. 내가 바람을 피나? 안 피워. 절대로 안 피운다니까. 뭘 그렇게 빤히 봐요? 외롭고 춥고 춥네요.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오리털 이불 덮고 주무세요. 오리털 이불 말고 오늘 우리 침대 합칠까요? 계속 정념이 떨어지는 소리만 할래요, 정말? 정나라에